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분과 함께 또 글로벌한 상황들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B증권의 김일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월요일마다 한 주 또 예상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좀 알려주신 우리 김일혁 팀장님, 오늘은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항상 프리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오늘은 이제 리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네. 한번 짚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주 금요일에 추가 지원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1.9조 달러 였고요.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지원안, 부양안, 요 저희 잘 구분을 짓고 있는데 네. 상당히 의미 있었던 거는 요거는 지원안이다. 레스큐라고 해서 구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을 되게 분명히 네. 했습니다. 그래서 투 네. 스텝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스텝이 요번 거고 또 다음 거는 이제 리커버리를 위한 말 그대로 회복을 위한 정책이 또 나올 거다. 그걸 이제 다음 달에 의회 합동 연설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게 그동안 말씀드렸던 친환경 인프라 향후 4년 동안 2조 달러 투자하겠다. 뭐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이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 스텝 중에 첫 번째 스텝이 일단 나온 거고요. 네. 1.9조면 사실 언론에 나왔던 이렇게 뭐랄까요? 약간 흘렸던 것들하고 숫자는 뭐 똑같아요. 근데 지난주 말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만 해도 주로 아이비들이 생각했던 게 많아야 1조 정도 이렇게 최종 합의안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1.9조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큰 규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골만삭스도 원래는 6천억 달러 규모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 최종 합의되는 게요. 근데 이것도 1.1조 달러를 일단은 상향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했냐? 네. 저는 협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첫 가격이잖아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첫 가격을 싸게 일단 제시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부터 이제 올라갈 거니까 예. 파는 사람은 똑같이 높게 찍은 다음에 쭉 내려오니까 첫 가격이 되게 중요한데 이 첫 가격을 상당히 좀 과감하게 내세웠다는 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 이게 의미 있냐면 바이든 부통령 12년 전에 부통령은 이걸 못했어요. 그때는 이 안에서는 1조 달러를 민주당에서 해보자 막 이렇게 했다가 정작 공화당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자기들 안에서 이렇게 딱 낮춰가지고 8,250억 달러로 제시를 했고 언제쯤 얘기예요? 그게 이제 2009년도 금융위기 네, 이후에 네네. 그때 그러고 나서 최종 합의된 금액은 7,87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질 게 너무 뻔한데도 네. 자기들 안에서 줄이고 줄여가지고 가져간 게 저는 되게 실수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더 과감하게 더 크게 하지 못했다 보니까 사실 경기 부양책 효과가 아주 빠르게 나오진 않았고 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뭐야? 뭐 했는데 별 효과가 없네 실망감도 적지 않게 있었고 해서 2010년도 말에 있었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했었습니다. 상원 6석을 잃었고 하원 64석을 잃어서 하원은 그때 다수당 지위를 뺏겼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은 의회가 예산을 결정하는 엄청나게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핵심이 또 이제 하원인데 거기에 권한을 뺏겨버리니까 오바마 정부는 사실상 뭐 거의 할 수 없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됐었고 바이든 부통령은 이제 그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세게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는 좀 진보 의제들도 여러 좀 포함이 돼 있어요. 최저임금이 지금 미국 연방 최저임금이 7.25달러인데 이걸 예. 15달러로 높이는 것도 포함돼 있고 15조 달러요? 15달러로 시간당 임금을 시간당 네. 임금을 네. 15달러로 올리는 게 포함이 돼 있고요. 7달러 선밖에 안 돼요? 7.25달러이긴 한데 사실 그게 이제 연방이 그렇다는 거고 네. 주별로는 뭐 비싼 데는 한 15달러 되는데도 네네, 있습니다. 뭐 그렇죠? 네. 최근에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과정이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들도 올리고 더욱이나 네. 공화당
공화당이 약간 우세한 또는 네.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들에서도 네. 올리고 있지 않냐라고 이제 플로리다 이야기를 또 하기도 네. 했습니다. 그거하고 저소득층 자녀세액 공제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진보 의제를 이렇게 넣은 이유가 그 의제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 뭐 네. 어느 정도 있기도 하겠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걸 협상의 카드로 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의회선 법사위가 제일 힘이 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결위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가 국토위 뭐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상원의 예산심의위원장이 되실 분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진보 아이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입니다. 네, 그분이 이제 예결위원장이에요. 네, 장이 이제 되실 예정이라서 네. 지금 뭐 미국 의회는 1월 3일 날 이제 새로운 회기가 시작이 네. 시작이 되는데 아신 것처럼 조지아주 선거 끝나고 나서도 뭐 50대 50인데 부통령이 아직은 펜스 부통령이다 보니까 다수당 지위는 이제 공화당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20일 오늘 이번 주 수요일에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은 네. 그때는 이제 다수당 지위를 이제 민주당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은 각 그 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다수당이 다 가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심의위원장 자리는 이제 버니 샌더스가 현재 이제 나오고 있고요. 아, 그분이 워낙 또 아시는 것처럼 그 세게 시작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뉴욕타임즈 네. 인터뷰할 때 처음부터 우리는 그 예산 조정 절차도 이제 거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하원은 과반만 되면은 435 중에 218표만 받으면은 8표만 받으면은 이제 과반이니까 네. 법안 통과가 됩니다. 근데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어서 60표 이상이 돼야 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100석 중에. 네, 맞습니다. 네. 100석 중에. 그런데 예산 조정 절차라고 해서 요 절차하고 이렇게 끼워 넣게 되면은 과반의 통과만 있으면 아니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했던 여러 뭐 절차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도에 감세했을 때 네. 그때도 이제 민주당은 다 반대했었고 공화당은 전부 찬성했지만은 60표가 안 됐는데 예산 조정 절차로 끼워 넣어 가지고 그때 통과를 시켰던 적이 있었고요. 뭐 부시 대통령 때 감세도 제 기억으로는 네 그랬던 그거는 이제 좀 다른 경우이긴 했네요. 뭐 그렇게 이제 과반이 꼭 아니어도 통과시킬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뭐 진보적인 정책들을 공격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버니 샌더스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밑줄 그라고 어그레시브에다가 밑줄 그라고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걸 이제 되게 강조하면서 네. 저는 버니 샌더스가 이렇게 그 포스트에 있게 된 거는 뭐랄까요? 이게 약간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어깨 병풍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윌보로스 뭐 이런 굉장히 좀 강경한 그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사람들을 상무장관에 앉히고 이러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뭐 시진핑 주석을 만나라고 할 때 위에 이렇게 쭉 병풍 깔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깨들 있고 막 여기 상처 있고 막 여기 흉터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문신 있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가면은 그 자체가 되게 위협이고 네. 이분들은 이제 이렇게 고개 속에 숙이고서 이렇게 한두 마디 툭툭 해도 그 자체가 되게 위협적인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런 역할들을 좀 적지 않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버니 샌더스가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공화당은 네. 상당히 압박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압박 전술 중에 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뭐 총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번 바이든 당선인의 추가 지원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1인당 가게 1인당 $2,000씩 지급하는 거 네. 그거는 $600가 이미 지급됐기 때문에 $1,400 추가 지급입니다. 근데 그 AOC라고 아시죠? 미국의 그 하원 의원인 AOC 상당히 진보적인 분이신데 근데 이분은 이름이 그 약자고요.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스테즈라는 뉴욕 지역구죠. 우리 이제 AOC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네, 요 AOC는 이제 버니 샌더스의 진보 진영 쪽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은 $2,000는 추가가 $1,400 추가가 아니다. 총액을 이게 600을 이미 줬고 1,400 추가해서 총액 2,000이 아니라 추가 2,000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역시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면 $2,600씩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보면은 바이든의 $2,000 그러니까 추가 1,400 주겠다는 이 안이 상당히 온건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치 우리가
어디 뭐 이코노미스트지나 이런 거 구독할 때 보면은 네. 디지털하고 종이 주는 거 가격이 똑같 디지털 종이 같이 주고 디지털만 하는 거 가격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종이까지 주는 게 좀 싸 보이는 네 그런 이제 효과를 주는 것처럼 저는 적지 않게 이런 분들의 역할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안을 봤을 때 1.9조는 다 되는 거는 당연히 어려울 텐데 상당히 바이든 안에 가깝게 갈 수는 있겠다. 공화당이 탄핵 압박을 받고 있고 버니 샌더스가 여차하면은 그럼 알았어 동의하지 마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고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들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블루웨이브의 어떤 진면목이 이제 슬슬 나타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네,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은 의회 상황은 뭐 민주당이 엄청 유리한 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민주당이 이 정도로 블루웨이브라고 했지만 이 정도로 작은 격차인 적은 사실은 별로 없었고요.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엄청 열세인 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말씀드렸을 때 버니 샌더스 얘기만 듣고 좀 놀라셨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굉장히 놀랐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릴리프 정책이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됐고 요게 이제 또 탁탁 하겠죠. 그다음에 스티뮬러스 정책 진짜 이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2월 달에 나올 거고 시장 전망을 또 해보면은 한동안 이제 막 기대감 때문에 달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격조 정도 필요할 거라고는 네.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시장이 지금까지 반영했던 기대들을 잘 생각해 보면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은 뭐 바이든 민주당 같이 해서 재정 부양 상당히 많이 하겠네 요거랑 그다음에 백신이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하면 경제 활동 정상화도 뭐 슬슬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다들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네. 뭐 일단 부양안 이 추가 지원안 가지고도 의회에서 상당히 좀 싸울 수 있다고 보고요. 참고로 그 2009년도에 그 정말 그렇게 힘들었던 금융위기 때도요. 요거 법안 통과되는데 한 달 걸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요 법안들 이미 다 많이 나왔고 네. 추가로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공화당은 추가는 필요 없지 않냐라는 입장인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는 사실은 정말 미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엄청 돈을 쓸 거야라고 했던 기대들이 약간 되돌려질 수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백신 보급은 속도가 궤도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백신을 접종받은 미국인들이 다 합해서 1200만 명 네. 제가 어제 밤자 업데이트 못했는데 아마 포함하면 1300만 명 정도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 샷을 맞아야 되잖아요. 백신을 네. 그것까지 다 맞으신 분이 미국 전체 인구의 0.4% 정도밖에 아직은 안 됩니다. 이제 바이든 당선인은 본인이 취임하고 나면은 100일 동안 하루에 100만 명씩 접종을 해서 1억 명 100일 동안 1억 명 접종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거 다 하고 나면 4월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만큼 물론 이제 그 속도를 향해서 쭉 갈 수는 있겠는데 그런 것들도 가격에 상당히 반영이 이미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시장이 저는 조금 쉬어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상승 추세일 때는 리스크 요인 너무 점검 안 하고 싶어요. 리스크 요인들을 굳이 이렇게 하나하나 네. 다 점검할 필요가 물론, 없는 것 같다. 물론 이제 리스크 요인은 매 순간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이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뭐 드릴 말씀이 사실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이런 뭐 리스크 요인이 있고요. 이건 또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항상 뭐 짚어봐야 한다는 식의 그런 접근이 필요한 때가 있는데 네. 저희는 지금은 정말 그런 때인가? 왜냐하면 경기 부양이 지금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공화당의 협상력은 좀 약해져 있는 것 같고 투닥투닥 할 거고 참고로 증세기까지 또 일부가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만큼 현실화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하단을 상당히 지지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하지만 네. 제가 틀릴 수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막 이게 불안하고요 저게 불안하고요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혹시라도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뭐 포지션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변동성이 커진다면 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플레인한 뭐 1배짜리 그런 포지션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수익 실현이 일부 뭐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그것들 너무 과감하게 뭐 다 뺐다가 되면 또 다시 들어가고 글쎄요 그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신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으실지 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들 미래들을 조금 더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뭐
부양책을 아마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아, 그렇게 본다면 지금 계속 돌다리만 두들기다가 딴 사람들 다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게 네. 정부가 취임하고 나면은 어떤 정책을 펴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오바마 정부 때를 생각해보면 1기 때 하려고 했던 건 오바마 케어였어요. 네. 그걸 이제 어렵게 해가지고 통과시켰죠. 두 번째 하려고 했던 건 기후변화 대응이었는데 잘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권력을 뺏긴 상황이라서 네. 의회를 통해서 이제 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고 행정명령 같은 거 대통령 권한 하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만 했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임기가 끝났죠. 그다음에 트럼프 1기가 됐을 때는 두 가지를 얘기했던 게 감세 정책, 그다음에 이제 대중 압박 요거를 이제 했었는데 감세 정책은 2017년도 1년 내내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때 통과를 시켰죠. 네. 그다음에 대중 압박을 막 했었고요. 저는 이제 정부가 이렇게 여러 공약들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우선 정책 이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는 코로나 19 통제. 근데 요거는 이제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옛날 얘기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올 거는 결국은 경기 부양. 네. 이거라서 저희는 바이든 1기에 바이든 당선인이 추구하려고 하는 게 과연 뭘까 이것들을 볼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 거기다가 이제 지난 주말에 그 보니까 그 우리로 치면 금융위원회입니까? 금감원입니까? SEC라는 조직이 있죠. 네, 금융선물위원회인가요? 증권선물위원회. 여기에 이제 수장이 임명이 됐는데 굉장히 그 규제론자 강경한 규제론자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금융산업 월간을 좀 긴장시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뉴스들이 있어. 마침 금융주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금요일 날. 나 그거는 이제 금융주 실적이 또 이제 좋지 않았던 거 영향도 좀 네.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이나 이제 재무 쪽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바이든 정부에 들어올 분들은 전반적으로는 다 오바마 정부 때 계셨던 분들이고 이분들은 대부분 또 금융 규제론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금융 규제가 일부 완화가 트럼프 정부 때 됐었는데 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규제가 되더라도 그게 또 엄청나게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금융에 대해서 규정이 확 풀려 있으면 네. 다시 조인다고 하면 엄청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는 뭐 그 정도로 규제가 완화했던 건 아니었다 보니까요. 네, 그건 그 영향 미치는 영향은 뭐 상당히 제한적일 텐데 대신 이제 엄청 풀어주는 거 이런 건 이제 없을 네. 것 같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인혁 팀장님과 함께 조금은 다른 날보다 조금 컴팩트하게 좀 알아. 하고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잠시 후에 고태봉 센터장님 그리고 정원석 연구위원 CES에 대한 아주 살아있는 보고를 좀 드릴 텐데 네. 여러분 저희가 자료실에 저희 페이지2 앱 자료실에 보면 시내 자료실에 보면 오늘 말씀하실 내용들을 다 저희가 자료 올려놨거든요. 예, 예. 거기서 다운받으셔서 그렇죠. 예, 그걸 같이 보시면 예, 훨씬 사무실이나 댁에서 보시는 분들은 예. 노트북으로 일단 그거 여시고 그렇죠, 그렇죠. 또 모바일 폰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니까 네, 그래서 예. 그렇게 보시면 훨씬 더 네.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